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반 심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탱자의 산 넘고 물 건너 맛집 찾아시어. 오늘은 어버이날 기념으로 탱자가 다시 한번 화명동 헬로 크랩을 찾아가서 대게 한 마리 플러스 랍스터 한 마리 세트를 사와서 한꺼번에 먹어 치우지 않고 삼시 쉐끼에 걸쳐서 식사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탱자가 화명동에서 대게 플러스 랍스터 풀세트를 사와서 어머니랑 식사하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 찍으면서 뚝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장면을 타임랩스로 다시 촬영을 한 것이 있고요. 이제부터 탱자와 음리, 집밥, 현근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탱자는 항상 랍스터 먼저 먹고 대게를 뒤에 먹습니다. 뭐 그렇게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일단 제일 맛있는 랍스터 집게발살 먼저 먹고 그리고 몸통살 먹고 그리고 대게 집게발살 먹어주시고 대게 몸통살 먹고 대게 다리살 먹고 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 전에보다 더 큰 것 같아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 탱자는 찌개 발살 먹을 때까지만 제일 행복합니다. 덩어리 큰 거 먹고 난 뒤에 남은 다리살, 몸통살 등 껍질을 발라내어야 되는 것은 정말 귀찮아서 먹기 싫어하는데 헬로크랩 경우는 미리 다 먹기 좋게 잘라주니 그나마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모르지 그건.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로 내장 볶음밥을 먹을 차례인데요. 커다란 대게 몸통 속에 내장 볶음밥을 가득 채워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같이 먹으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따로 다음 한 끼로 미루고 서비스로 더 만들어준 작은 볶음밥을 먼저 먹고 한 끼를 끝내고 다음날 점심이나 저녁에 볶음밥만 따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김치도 같이 먹으면 좋겠네. 오징어 젓갈 안 남았습니까? 오징어 젓갈 얘나 거기서 준 거. 그리고 나서도 또 한 가지 즐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살을 발라내서 먹고 난 대게 껍질을 넣어서 대게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신라면을 하나 넣어 주는데요. 뭐 굳이 대게 껍질을 안 넣어도 비법 양념과 신라면만 따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1만원 내지 12만원 정도 들여서 어머니랑 둘이서 두 끼를 해결하고 세 번째 한 끼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대게나 랍스터 같은 고급 음식은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서 직접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굳이 이런 음식을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었는데요.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런 것도 배달시켜서 먹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족관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다이었습니다. 몸통을 꾹꾹 눌러보면 예, 딱딱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정말 수율이 확 차네. 멋있어 보이는데.